잠깐만 아까 전화 신발 신경을 뜯어줘. 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지입니다. Hi guys, welcome back to my channel. 저번 Get Ready With Me에서 제가 Hello. 이제 그런 컨셉은 더 이상 못 해먹겠습니다. 단아한 데이지요. Bye.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4월달에 살까 말까 준비해봤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들이 기대하실 만한 색조 베이스 제품들을 잔뜩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21호의 웜톤 피부라는 점, 복합성의 민감성 피부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살까 말까 시리즈는 브랜드의 입장을 대표하지 않는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4월달의 핫한 신상템 살까 말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첫 번째 살까 말까 제품은요, 제가 처음으로 살까 말까에서 소개하는 브랜드 제품이죠. 바로 라카의 신제품 쿠션입니다. 라카 소프트 라이팅 커버 쿠션 SPF45 PA++로 성별과 나이에 상관없이 자신을 표현하는 메이크업 브랜드 라카. 신생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는 브랜드인데요. 21호는 뭘 쓰면 되나 했더니 공홈이나 블로그에서는 아이보리 컬러를 추천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나왔다고 해서 딱 발라봤더니 이게 아이보리라굽쇼? 저기요, 아이보리요? 어디서 반메다운 아이보리인가요? 나는 자연인이다 출연 가능할 것 같은데. 제가 에스쁘아의 21호 아이보리와 색상을 비교해봤는데요, 상당히 톤 차이가 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발림성도 괜찮고 촉촉하고 가볍게 발리는 것이 사용감은 아주 편합니다. 라카의 브랜드 컨셉이 자연스러움, 편안함, 미니멀한 느낌이기 때문에 그에 맞게 패키지나 내용물 역시 상당히 심플하고 쉽습니다. 근데 색상이 에러예요. 솔직히 자연스럽게 나왔다고 해도 이 정도면 일반적으로 23호라고 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의 컬러입니다. 게다가 옐로우 톤이 많은 편이라 저처럼 뉴트럴이나 붉은기가 살짝 있는 사람들에겐 너무 노랗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추가로 포슬린 컬러를 겟해서 발색을 해봤는데요. 보시면 포슬린 컬러가 훨씬 잘 맞습니다. 그래도 화사한 21호는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쿠션 색상이 어둡게 나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시간 후 라카의 소프트 라이팅 커버 쿠션의 지속력을 살펴봤습니다. 역시 파우더 처리는 하지 않았고요. 제가 이때는 포슬린 컬러가 아직 도착을 안 해서 어쩔 수 없이 아이보리 컬러로 지속력 테스트를 했다는 점 참고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보리 컬러로 테스트를 했더니 어디서 태닝샵 갔다 온 여자가 한 명 서 있더라고요. 피부 표현만 보면 촉촉 쿠션인데도 많이 번들거리지 않고 매끈하게 잘 유지되고 있고, 역시 색상이 어둡다 보니 다크닝이 살짝 오면서 조금 더 어두워 보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모공 요철이 살짝 더 드러나긴 하지만 코끼임이나 무너짐이 거의 없고 부드럽고 쉽게 팡팡 발리는 제품으로 수정용 쿠션으로도 아주 좋은 편입니다. 아무리 사용감이 편하고 좋다고 해도 색상을 잘못 선택하면 아무래도 쓰기가 어렵겠죠. 라카는 올리브형에 입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쿠션이 고민 중이신 분들은 꼭 사전에 색상 테스트를 해보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자연스러운 컬러, 그리고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수정용 쿠션을 찾고 계신 분들께는 사세, 화사한 피부톤을 원하시는 분들께는 아쉽지만 마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살까 말까 제품 역시 처음 소개하는 브랜드입니다. 힌스의 트루 디멘션 레디언스 밤입니다. 힌스 트루 디멘션 레디언스 밤 29,000원의 가격으로 트랜스페런트 4종, 라이팅 2종으로 출시되었습니다. 힌스 역시 신생 브랜드로 나만의 컨셉, 고유의 분위기를 표현한다 라는 점에서 다양한 색조 제품을 출시하고 있는데요. 현재 힌스는 오프라인의 경우 시코르와 롯데 면세점에만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레디언스 밤의 경우 글로우한 피부 표현이 다시 유행이 되는 것에 맞춰 출시한 물광 밤스틱입니다. 총 6가지 색상으로 모두 발색을 해봤는데요. 사용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광을 내고 싶은 부위에 손가락으로 톡톡 녹여 발라주는데요. 스틱을 직접 피부에 대고 바르는 경우 베이스가 조금 벗겨지더라고요. 손가락으로 녹여 바르시는 걸 권장합니다. 트랜스페런트 4가지 색상 중에서는 역시 클리어가 가장 깨끗한 느낌을 살리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텐더룸 역시 봄에 사용하기 좋은 컬러였습니다. 블러셔나 립 대용으로도 사용 가능하고 발색이 끈적이지 않아 좋더라고요. 촉촉하게 물을 머금은 듯한 표현을 하게 해줍니다. 트랜스페런트는 4가지로 클리어, 텐더룸, 다운레이, 레어슬립 4가지로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라이팅 두 가지를 발색해봤는데 미세한 펄을 함유하고 있어 조금 더 불투명하되 밝은 톤을 보여줍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아주 큰 차이를 느끼기는 어려웠고요. 또 화이트 톤이 들어가 있다 보니 메탈릭하게 과하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어 살짝만 발라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런 류의 제품은 지인들에게 소개하면 딱 두 가지 평으로 나뉘기 마련인데요. 아마 이건 사야 해! 하는 악건성과 왜 저걸 돈 주고 사죠? 하는 지성 피부로 나뉘는데요. 다만 글로우 앤 글로시, 이름하여 물광 메이크업의 유행이 다시 한번 돌아오면서 좀 세련되고 트렌디한 피부 표현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적극적으로 추천드릴 만한 제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깔끔한 클리어와 텐더 룸이 손이 조금 많이 가더라고요. 한동안 자주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건강한 수분광을 표현해주는 제품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웠습니다. 사세를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살까 말까 제품은요, 입생로랑에서 출시한 새로운 파운데이션입니다. 입생로랑 뚜시 에클라 르땐 크림 파운데이션 B20번을 사용해봤고요. 79,000원의 가격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입생로랑 하면 생각나는 게 제가 최근에 유학하면서 알게 됐던 친구랑 다시 연락이 닿았어요. 그 친구가 프랑스에서 왔는데 프랑스 브랜드 이름을 알려주더라고요. 가르쳐줄 테니까 유튜브에 한번 써먹어봐라. 이 입생로랑이 입상러헝 이라고 합니다. 보고 있니? 극 로컬 현지 발음 입상러헝 입상러헝. 저는 파리의 무드를 느끼기 위해 B20번을 발색해봤는데요. 처음 브러쉬로 발랐을 때 굉장히 쉽고 부드럽게 발리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출시되었던 입생로랑 아니 입생로헝 베이스는 제가 항상 글쎄를 드렸었는데요. 뭔가 살짝 밀림이 있고 답답하다고 해야 하나? 저한테는 조금 사용감이 어렵게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이번 르땐 크림 파운데이션 정말 실키하게 그리고 피부 표현을 너무 예쁘게 보정해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스트 뿌린 블렌더로 바르면 와, 감탄이 나오는 피부 표현을 선사해주더라고요. 모공 요철도 부드럽게 메꿔주면서 전체적으로 피부를 촉촉하게 매끈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만족스러웠습니다. 자, 그럼 6시간 후에 입상러헝.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광이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매끈한 느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번들거리지 않고 살짝 잦아진 피부 표현이 저는 오히려 좋았는데요. 녹아내린다는 느낌도 없고 모공 요철도 여전히 잘 메워주고 있어 촉촉하대지만 오랜만에 흠잡기 어려운 제품을 만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트러블도 안 나고 B20 색상도 잘 맞았고요. 매끈하고 피부 표현도 아주 고급스럽고 장점이 아주 많은 제품이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또 잘 쓰는 제품이 헤라의 글로우 레스팅 파운데이션인데요. 글로우 레스팅은 굉장히 얇게 발리면서 결을 살려주는 느낌이라면 르땐 크림은 실크막을 얇게 씌운 것처럼 깐달걀 같은 표현을 해주는 그런 제품입니다. 여러분의 피부 취향에 따라서 혹은 타입에 따라 선택해서 써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이 브랜드 파운데이션은 처음 드리지 않나. 이번 입생러헝 신상 파운데이션은 사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살까 말까 제품은요, 네이처 리퍼블릭에서 따끈따끈하게 출시한 멀티유즈 팔레트입니다. 네이처 리퍼블릭 프로터치 멀티유즈 팔레트 총 두 가지로 출시되었고요. 메이와 에이프릴 두 가지 색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내리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펄이 들어가 있지 않은 고운 색상이 네 가지씩 들어가 있습니다. 취향에 따라 아이, 치크, 립까지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메이는 웜톤, 에이프릴은 쿨톤에 맞춰 제작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선 메이 팔레트를 얼굴에 발색해봤습니다. 네 가지 컬러를 조금씩 원하는 곳에 두드려주었는데요. 손가락으로 녹여 발라주면 상당히 밀착력 있게 발리고 블렌딩도 뭉치지 않고 자연스럽게 잘 됩니다. 보통 이런 밤타입 팔레트는 화이트나 핑크톤이 많이 들어가서 부담스러워지는 경우가 많은데 탁하지 않고 깨끗한 컬러를 연출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깔끔한 룩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에이프릴 역시 네 가지 컬러를 모두 조금씩 발라봤는데요. 저는 중간 톤 컬러를 블러셔로 가장 먼저 사용해준 뒤 진한 톤과 밝은 톤을 점차적으로 얹어 채도와 명도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중심 컬러를 피부톤에 맞게 잡은 후 저처럼 다른 컬러를 얹어가시면 자연스럽게 연출하는데 조금 더 수월하실 거예요. 에이프릴은 쿨내가 많이 나는 팔레트긴 하지만 뮤트톤도 상당히 사용하기 좋은 컬러였습니다.
그리고 색상들이 유니크하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 베이직합니다. 그래서 데일리로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컬러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팔레트입니다. 소장 가치로는 좀 떨어질 수가 있고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제품이라 글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이렇게 해서 4월달에 살까 말까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 재미있게 유익하게 보셨나요? 이번 4월달 살까 말까 전체적으로 퀄리티가 좋은 제품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서 저도 굉장히 뿌듯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안전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 유익한 영상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그때까지 안녕!